안녕하세요. 구구뉴스 블로터 박서윤입니다. 뷰티풀 데이 그대 하나하나 왜 이리 설레죠? 네, 이 노래 제목이 뷰티풀 데이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날이 되길 바라면서 그럼 오늘의 구구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따끈따끈한 공개 소식 전해드렸던 S21이 부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갤럭시 S21 시리즈는 구매 의향을 조사한 해외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출시된 세 모델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데다 기본 모델은 S20 모델보다 사양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데요. S20 울트라가 더 좋아 보인다는 반응도 있네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S21이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올해 첫 뉴스로 전해드렸던 폴더블 아이폰 기억하시죠? 16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접이식 스크린이 달린 아이폰에 대해 초기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한 가지 더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은 아이폰 13에 지문인식이 부활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앞면을 인식하는 페이스 아이디가 불편해졌기 때문인데요. 신형 아이폰과 아이패드 프로의 출시도 서두른다는 애플. 애플은 언제나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제품 빨리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중국 통신회사 화웨이의 제품을 공급 중인 인텔을 포함해서 여러 반도체 회사의 라이센스를 취소하고 제품 출하를 중단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단독 보도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중국 화웨이에 미국 제품과 기술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해왔죠. 이번 금지 조치로 미국 IT 업계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침에는 제설 작업이 되어 있어서 평온하게 지났지만 퇴근까지는 눈 소식이 있으니 운전 조심하시고요. 그럼 저녁 맛있게 드시고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